안녕하십니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이 부분을 이제 강의를 진행할 김환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 한결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 업무 이제 해상보험 쪽 관련된 손해사정 업무 이 부분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니다. 먼저 요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해상보험이라는 과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뭐 차 운전 잘 하시다가 새 차를 구입했을 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새 차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좀 어렵고 이제 서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해상보험도 똑같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상보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해상보험 자체가 이제 그 내용 자체도 일상생활하고는 좀 많이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 좀 그거 접하지 못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그러한 생소함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새 차 샀을 때 적응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시스템에 계속 적응하면은 언젠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상보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니까 합격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보다 조금 이제 접근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상보험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시험, 요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합격입니다. 합격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성비 좋게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합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이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합격을 위한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계산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계산 문제를 풀이를 하시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산 문제 풀기 위한 이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이론들은 이제 약수형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약술형 문제도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70% 나왔어요. 70점이 배점이 됐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준비하실 때 교재나 해상보험 요 이론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요 부분을 파악하실 때는 일단은 해상보험의 이제 전반적인 이해하는 부분 조금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게끔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 문제 풀이를 위한 이론 기본 이론이 이제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이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아마 문제풀이를 아마 또 진행하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는 이제까지 이제 과년도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건데 그 기출문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닦아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이제 문제를 풀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답안 없이 문제만 보고 직접 풀이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한 과거 시험 문제 한 10년치 정도만 이렇게 그 정도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터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약술력 문제도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조금씩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서브노트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그 강의를 하면은 우리 이 이론과 실무 이제 강의 내용은 총 한 40강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1강부터 5강까지는 이제 해상보험 이론, 해상보험 이론인데 요 내용은 주로 영국 해상보험법하고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이 1905년에 1906년에 나왔는데 그게 개정된 게 영국 보험법 2015년에 개정된 일부가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해상보험 관련된 내용 그 부분을 이제 좀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해상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중간중간 부분에 대한 약술력 문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 10강까지는 이제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관련 보험이에요. 이제 보험 목적물이 어떻게 보면 화물이 되는 거고 그 화물이 이제 해상 위험에 노출이 돼가지고 손상을 이제 입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어떤 위험을 담보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고 그 손해액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구협회 적화약관하고 신협회 적화약관, 그 약관 내용들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적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적합보험 관련된 약술력 문제도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시험에 매년 시험에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 문제까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강에 18강까지는 선박보험인데 이제 선박이 이제 어떤 그 해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송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해상의 위험에 의해 가지고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게 이제 선박보험인데 거기서 이제 선박보험 중에서 주로 ITC 헐 이제 우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ITC 헐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선박보험 약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선박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거기 또 약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약술형 문제.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보통 보면은 적합 한 문제, 선박 관련해 가지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계산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에서 23강까지는 이제 공동해소 관련된 공동해소는 이제 통일 규칙인 그 YAR이라고 요크 엔터프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공동해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술형 문제 그리고 공동해소 문제도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배점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계산 문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는 이제 그 교재 뒤쪽에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상보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상보험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은 근데 이 해상보험의 정의 영국 해상보험법 MIA 1906년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보험 관련된 그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해상보험 관련 공부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 법도 아닌 영국 해상보험법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국에서 이제 해상보험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고대에서 그 보험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다들 우리 계약이라는 건 보험도 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사자들 간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부분을 보상해 줄 거냐,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정형화된 폼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별로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이 다 다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따르는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SG 팔리시라는 이제 정형화된 보험 약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영국 자기네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약관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영국법과 영국의 관습을 따른다.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따른다라는 내용이 그 SG 팔리시 상에 기재가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보다 보니까 쭉
잘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그리고 영국 주변, 유럽의 영국 주변의 국가에서 그걸 보니까 어? 이거 괜찮네? 아,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다? 해서 그 SC 팔리시가 그냥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도입하면서 그 중급법 약간 바꾸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주로 앞으로 다뤄야 될 적합보험 약관 그리고 선박보험 약관 내용 안에도 아직도 영국의 법률과 간섭을 따른다라는 중급법, 영국법, 영국의 중급법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영국 해상보험법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상보험을 좀 어렵게 하는, 어렵게 만드는 부분 자체가 이런 그 외국 쪽, 영국법이나 이런 걸 따르다 보니까 영문이 많고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하나의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해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뭐가 있죠? 해상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 해상위험으로 이 해상사업에 이제 그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계약이 해상보험 계약이라는 거죠. 어떻게? 합의된 방법과 범위. 이 합의된 방법과 범위가 뭡니까? 계약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그 정형화된 약관이 있다 보니까 이 합의된 방법과 범위 자체는 그 약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약관에서 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이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프랙티스, 그러니까 그 관습,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해야 될 게 이 그 해상 쪽에 적합보험 약관과 그리고 선박보험 약관 이 내용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 합의된 방법과 범위를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따라서 보상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해상 사업은 또 어떤 게 있느냐? 주로 해상 사업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게 그게 해상 운송 사업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그 발달하고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제 그다음에 항만 관련된 항만 터미널 관련된 항만 운송 사업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선박도 건조하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다뤄야 될 게 이 해상 운송 사업의 이제 주된 목적물인 선박과 화물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두 개에 관련된 보험을 주로 보험과 보험 약관 내용들을 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선박도 우리 보통 보면은 대부분 선박 영어로 하면 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vessel이에요, vessel. 우리는 통상적으로 해상 보험에서는 선박을 ship이라는 용어보다는 vessel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왜 이런 용어가 나왔냐? vessel 같으면은 어떤 용기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선박이 우리 해상 운송하는 선박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거는 단순히 장소의 이동, 운송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해상 운송 자체는 상당히 장기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송 플러스 화물의 보관까지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화물을 보관하는 용기, 그런 용기 개념으로 이 베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 선박보험을 봐야 되는데 뭐냐?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보험, 적화 같은 경우에는 화물보험, 적화보험 이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박보험에는 뭐냐? 어떤 약관을 쓰느냐? 선박보험 약관에는 ITC 헐, 이게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수에서 쓰는 FPL이나 TLO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개정된 게 IHC 2003년 약관이 있는데 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관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이 약관을 사용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주로 ITC열 1983년에 나온 이 ITC열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부과해서 FPL 같은 경우에는 프리포럼 파샬로스예요. 그러니까 파샬로스, 그러니까 그 분손에 대해서 담보를 안 해준다. 단 이제 뭐 SSB 그 침몰 자초 뭐 충돌 이런 걸로 인한 분손은 담보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거든. 그리고 TLO 같은 경우는 토탈 로스 온니, 말 그대로 전손이 아니면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룰 게 ICC 올리스크하고 WAFP 요거는 구약관입니다. 구약관이고 ICC ABC 요거는 신약관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2009년 ICC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이게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요거 69년도 약간 하고 82년도 약간이거든요. 요 약계 주로 많이 쓰이고 그나마 요즘은 조금 그래서 이제 ICC ABC 요 신약관을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약관 내용을 약간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부분을 주로 이제 파악을 해놓으시면 이 약간 내용을 주로 파악해 놓으시는 게 가장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아까 이제 봤을 때 우리 해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떤 거 해상 위험에 직면해 가지고 보험 목적물이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해상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해상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에서 말하는 해상 위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 그리고 이제 크게 구분하면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상 위험과 전쟁 위험, 그리고 기타 위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해상 고유의 위험,